자, 개별 종목 구매 62호 종목입니다. 62호 종목. 자, 62호 종목, 이 종목, 현재가 이하에서, 추격 매수,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최근에 분석 시황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들어가서 보시면, 해외 투자 법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매출 구성이 건설 기계 부품, 그 다음에 단조품, 소모품, 제조, 생산 그런 기업인데요. 철강, 단조 등을 주 영업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흑자 지속이니까 회사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자, 결국 사장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얘기죠. 쌓여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자산도 점점 늘어나는 종목이, 왜이 종목이 여기 5천원대를 못 넘어가고 주가가 밀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도 3,800원대에서도 분석을 드리고, 자, 5,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종합주가 하락을 맞으면서 이 종목 또한 핑계김에 자빠지자 그러고서 지금 자빠졌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하는 이런 구간은 이미 주가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자,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면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자, 그런 마음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고 진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쉽게 그렇게 깨고 못 내려갈 겁니다.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3,500원대에서 2,000원대만 떨어지면 이 종목은 대박이죠.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고사를 지르는 게 여러분들 주머니가 오히려 든든하게 채워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가치 대비 반토막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이번에, 자, 매수 들어가서 성공 진입해가지고 61선을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들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